약간 재밌게 보다가 순간 불편했다고 진아 씨가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 그 영상이 남았어. 아, 예. 또 한번 가볼게요. 나온 것 같은데. 최고 의원이 왔네. 아, 큰 형님, 형님. 나 정범규 씨인 줄 알았어. 나 정범규 씨인 줄 알았어. 정규는 아니야? 자, 어이구. 아이고, 세상에라. 아이고, 내 새끼 왔어. 아이고, 그래. 선생님, 뭐. 아까 비교했던 그. 네, 문서방. 문서방은 경련이 보장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걱정이 없고. 문서방은 어떤지 알아? 커피 타드릴까요? 그 살갑다는 게 그런 거야. 무슨 뭐 돈 들어가서 돈 들어가는 뭐 거창한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안녕하세요. 처형 박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 정범균의 손윗 동서 문준호라 그럽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범균이랑 뭔가 닮았어. 그 집 딸들이 이런 인상을 보여. 희한하다. 8분 거리. 수입 불안정, 수입 안정 뭐야? 어머니, 저기 추석 때 많이 좀 피곤하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챙겨왔어요. 좀 세상에 이게 뭐야? 아유, 좀. 어머나, 세상에 이 홍삼 아니야? 네, 네. 어머나, 세상에 이 홍삼 아니야? 네. 홍삼? 홍삼 아니야? 홍삼? 어머나, 받으세요. 세상에 이 홍삼 아니야? 네, 어머나, 받으세요. 세상에 이 홍삼 아니야? 네, 이야, 이게 비싼 홍삼을 쌓았어? 아유, 세상에. 할 때 뭐 들은 거 같어요? 저요? 와인. 아. 와인? 오. 자기가 좋아하는 걸 들어갔구나. 자기 먹으려고. 장인어른, 장인어른 드리려고. 아니, 저 종서방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네. 저기 추석 때도 못 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형님 왜 홍삼을 사오셨어요? 아, 전번에 추석 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추석 음식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말투가 좀 약간 상상은 하시나 워낙에요. 그러니까 첫째하고 왔다 그러니까 온 김에 그냥 갖다 드린 거죠. 아, 이건 나를 너무 먹이는 건데. 아, 이건 나를 너무 먹이는 건데. 우리한테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도 준비를 하지. 안 왔잖아. 안 왔잖아. 아버지, 너무 재밌어. 배 소리가 나왔어. 야. 나가자. 그럼 우리도 준비를 하지. 안 왔잖아. 어디다 썼니? 왔으면 얘기했지. 아침 다 드셨죠? 그럼 네. 연사장, 아, 그럼 그냥 차 한 잔 가져올게 그냥. 차 한 잔 가져올게 그냥. 커피 달라? 네. 제가 할게. 아니 뭐. 아니 내가. 왜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 같이 일어나야지. 두 번째 먹이는데요? 장모님 같이 계신데. 아유, 커피도 척척 잘 찾고 하죠. 아니요. 뭐 도와줄 일 없어? 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뭔데 차는 안 밀렸어? 뭐 여기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항상 뭐 그냥 후딱후딱 오죠 뭐. 저희 같은 게 아유. 집이 워낙 가까우시니까 자주 보세요. 와, 가까워서 자주 안 오는데. 이렇게 잘하고. 어머, 저 사이 마음에 든다. 내 말이. 좀 저렇게 싹싹해. 여기서 사는 것 같아. 아이고, 그럼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세상에 사랑스러워 죽겠어. 어머, 아니야, 아니야. 너무 세상에 사랑스러워 죽겠어. 아니, 스킨십이 되게 자연스러워. 아침에 준비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정성한데 갑자기 왔잖아요. 아이고. 역시 알아주는 하는 우리 큰 사이 뿐이었어. 아이고, 아니요. 눈빛 봐, 어머니 너무 달라. 오뎅 볶음이 없는데, 아, 추석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하셨어. 아, 표정이 너무 달라. 다른 분인 것 같아. 아이고. 야, 가위 왔어요. 아이고. 가위 먹어. 나는 물을 많이 넣어야 네, 되는데 물을 넣을게. 아, 물을 저 갖다 드릴까요? 종이 더 갖고 와야 되겠네. 아, 물을 저 갖다 드릴까요? 종이 더 갖고 와야 되겠네. 어머, 이렇게 재미야. 범균이 자체 일어날 생각을 안 하잖아. 어, 맞아, 맞아. 그냥 있잖아. 요즘은 좀 닮아, 이렇게 좀 겸장케. 투덜대지 말고 이렇게 듬직하게. 투덜대지 말고. 저녁을 시켜 먹을까요? 맛있구나. 맛있구나. 저녁을 시켜 먹을까요? 아시끄러.
일어나 절리 가고 일로 와. 일어나 절리 가고 일로 와. 절리 가고 아니 아니 절리 절리 가고 무서워하고 야. 일어나 절리 가고 일로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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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리 가 일로 와. 아니 알았다. 난 저러면 우리 엄마 안 보러 가. 내 남편 때문에. 눈치도 비슷하고. 아니 문서방이 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 거기 방학부장이잖아. 그냥 교사가 아니라 부장교사라고. 그렇게 규모가 큰 학교야. 거기서 부장교사 하려고 그러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해야지. 아니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아니 우리 남편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그래. 약간 욱했어. 그런다. 아니 우리 남편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아니 아까 자기만 잘났다 그러잖아. 언제 나만 잘났어? 아니 아니야. 아니네. 나 오늘 밭에 할 일이 있어. 네.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십시오. 무비건제 무비건제. 너무 웃겨 한 개. 너무 웃기다. 네. 다녀오십시오. 이제 자꾸만 곧다이를 하면 우리 모든 게할 거니까 갈게요. 갈게. 가자. 밭에. 네, 밭에 가시죠. 너무 웃기다. 일어나는 속도가 늦어. 다녀오시죠. 이렇게. 이건 어디야? 아니 이렇게 넓게 있어요? 밭이야? 네. 밭이에요. 이야. 세상에 무공해서 뭐.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네. 오랜만에 왔지. 춥도도 안 왔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아니 이걸 너무 많이 싫어한다. 아니, 오늘 다 그게 다 오늘 작업할 양이야 여기서. 와. 자 지금부터 할 일은 이 땅콩. 와 땅콩도. 그게 그냥 막 쑥 잡아대면 땅콩이 땅속에 다 나면 대로 이 잎만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 땅콩 있네. 오. 오. 오 어려워요. 저렇게 나와요? 저 처음 봤다니까요. 땅콩이 위에 있는 게 아니야? 자 이제 시작해보자. 오늘 이거 다 해요? 아 이거 다 하고 여기도 다른 일도 더 할 거야. 문세방 이거 네? 많아? 문세방 이거 네? 많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한다잖아. 저도 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정병준 파이팅! 파이팅! 조심히 뽑아야 돼. 떨어지면 안 돼. 저게 쉽지가 않아요. 땅콩이.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니 뱉죠? 이게 떨어지지 않게 잘 타. 잘 따. 이게 땅에 네.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 다 버린대요. 이거. 잘 털어서. 콩알이 떨어질 수가 있어. 기술이 필요해요. 이게 이게 다 떨어졌나 봐. 요 땅 떨어졌는데 타서. 아니 올해 땅콩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진 않아요. 타서. 아니 올해 땅콩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진 않아요. 아유 정말. 할 말 다 해. 아이고. 차분하시네. 과학부장님 역시 차분하시네. 아 여기서 봐라. 아 여기서 봐. 요. 아 여기가 잘 된 거랄까 여기가 안 된 거고. 아니 여기가 잘 된 거야. 여기가. 여기가 땅에 비료가 잘 들어갔네. 그럴 수도 있지. 이거 봐. 오. 아 이것도 잘 됐어요? 오. 잘한 건 얘기 안 하시네. 아. 왜 나는 칭찬 안 해주셔? 아버님. 조용. 아, 어 슬프다. 그러게요, 짠하다. 와 진짜 크네요, 밭이. 저밭만 가서 그렇지 밭이 저런 게 또 있어요. 넘어지세요. 진짜 부지런하신 분. 취미가 아니라 생업이신데요? 네, 거의 엄청 지세요. 저걸 해서 또 범균 씨한테 보내겠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내 이렇게 가지런히 놀아야 되는데 봐, 문서방 하는 거 봐. 저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들고 갈래? 어? 요거 저기로 좀 옮길 건데 네. 저렇게 놓으면 저거 갖다가 어떻게 놓을 거야? 아,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아, 문서방님 진짜. 비장의 무기? 뭐? 뭐 이상한 거 하지 마요. 배 안 고프세요?
배 안 고프셔? 아, 해드려요? 아, 해드려요? 어? 아, 해드려요? 아, 드릴까요? 까서 이렇게 입에 넣어. 아니야, 아니 설마. 설마. 큰 사이 줄 거야. 큰 사이 줄 것 같은데. 어 주문. 민서장. 네. 자 이거. 민서장. 먹어. 이거 먹고. 아니야. 뭐 왜 일하는 사람이 오네. 일하는 사람이 오네. 대박. 이건 너무 심하다. 오 대박 사건. 일하는 사람이 오네. 일하는 사람이 오네. 잘 먹게. 아 너무 슬프다. 갑자기 장난. 가자. 형님. 네.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휴 뭐 그냥 열심히 해야죠. 아 이게 응. 그래도 우리가 100년 손님인데 응. 이 손님이 이게 아주 아니 그래도 형님은 어머니 아버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좀 사위로 이제 이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 아버님이 아직까지도 사실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관심이 없어. 자주 여쭤봐요. 중간에 한번 들려고 그러니까 아는 거지. 나도 정서방처럼 멀리 있으면 나도 그렇게 가간. 아니, 나도 자주 연락은 드리는데, 화상통화 하는데. 얘기를 안 하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냐, 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시냐 여쭤봐도 뭐. 그러니까. 말씀 안 해주시니까. 확실히 아버님이랑 형님은 직업군이 같으니까 확실히 좀 공감대가 많은 것 같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전 너무 많아. 너무 클 것 같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아버님의 대충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눈치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그게 또 쉬운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제 하는 얘기를 솔직히 와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게 학교 이야기하면 이게 할 얘기가 없어 저는. 좀 그런 얘기 좀 줄여야 되겠네. 아우 착하신 좋다.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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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항정살 밖에서. 야. 옆에 상추 그냥 뜯어서 먹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재배는 거 그렇지. 굽고. 고추랑. 오늘 나만 계속 구박받았어. 왜? 아니 나만 계속 형님만 이뻐하죠. 많이 피더라고. 어? 형님만 이뻐. 형이랑 엄청 비교한 거 아니야? 비교해주면... 나는 뭐 못한다 막 계속 하는 거야. 얼마나 그랬으면 내가 그랬겠어. 나는 나름 열심히 했을 텐데 왜. 그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최선이라 그러면 문제 있는 거다. 그게 최선이라 그러면 문제 있는 거다. 말끝마다 아주 그냥. 나는 안 봐. 그게 최선이라 그러면 문제 있는 거다. 그 정도까지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람마다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최대치예요, 이게. 정말 할 수 있어? 아, 지금. 정서방. 네? 봐라. 그러니까 이제 석양이 진다. 여기가 진짜 이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있을 일이 잘 없잖아요. 옛날에는 일찍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가끔 이렇게 오실 거 아니요. 이렇게 넷이서는. 우리는 가끔 오지.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는 가자. 여기서 가자 그러면 집에서 먹는 거보다 와서 먹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문서방 오고 얼굴이 밝아지셔서. 문서방한테는 내가 정서방보다 더 편안하게 대하는 건 맞지. 그지. 그지. 그지 하고 있어. 왜? 뭐 하는 거예요? 아버님 드리려고 그러고. 설마! 여기 와! 간다! 여기 와! 간다! 이집 갔다, 저집 갔다. 뭐 받을만 했네. 상추가 내 쪽에 없어서 그래. 그러게. 상추가 나한테 없다고, 상추가. 미안하죠, 저는. 그렇게. 아니, 근데 워낙에 성향이 대려시는 정말 안심해. 아니, 형님네랑 오늘 나 먹어. 아니, 나 먹었어, 지금. 하나 드렸어. 아유, 주세요. 하나 드세요, 엄마. 제발 좀.
아니, 여보는 떨어져 사는 게 더 좋은 거지? 아, 옛날에는 좀 힘들기도 했었지. 그지. 혼자 다치었어. 왜 또 울어? 왜? 쌓였어, 지금. 쌓였어. 아침부터 쌓였어. 나도 당황했어, 저때 울어.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나가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좀 서운한 것도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 갑자기 또 다 우셔. 아니,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부럽기도 하고 애 키우면서 힘들 때 어쩔 때 있으니까. 맞아. 둘을 키우니 아유 세상에. 언니도 운다, 언니도. 아까지 울어, 그러고. 어? 왜 울어? 아니, 아니 그래서 울리네. 언니가 어쨌든 엄마, 아빠 곁에 있으니까 형부도 있고 하니까 되게 든든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자주 못 오니까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신랑이 구걱받나 싶기도 하고. 아유, 어떻게 이거 마음에 있었어, 이게. 스트레스 받았어. 많이 받지. 제가 해드린 게 없는데 좀 내가 바라는 것도 좀 죄송하고 애기 낳고 힘들고 이럴 때 생각 많이 났죠. 이제 친정 엄마한테 기대지 못. 아유 짠하다. 눈물 난다. 참 어떤 때는 안쓰럽지. 난 내가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내가 가끔 해보거든. 그래도 참 대견해. 오. 대견해. 칭찬 처음으로 하신다. 시커니 약 올리고 이제와서 대견해. 저희가 또 열심히 살게요. 그래. 응. 열심히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네. 열심히 살고. 우리 가자. 우리 가자. 잘 살자. 잘 살게요. 또 나갈게요, 아버님. 그림 같다. 세상에. 네. 아유, 마지막에 정말 웃어. 갑자기 급하게 행복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네. 저거 보니까 네. 제 아내가 그 애 첫 애 나가지고서는 우리가 살 때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야, 그 저 장모님한테 내가 말씀 좀 드려볼까?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뭐 또 딸 쌍둥이를 낳아가지고서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을 좀 청할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절대 노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됐지. 왜 그러냐면 자존심, 그러니까 친정에 보여주고 싶지 않고. 친정에 그렇죠.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때는 내가 그 당시에는 나도 좀 이게 자존심이 지금 무슨 밥을 먹여? 뭐 난 이제 그렇게 좀 나름대로 내가 좀 섭섭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는 그러니까 그 아내 마음을 충분히 알겠어. 여자들은 결혼 전에는 누구보다 속에 있는 얘기를 엄마한테 다 했는데 결혼하면은 이제 못해. 엄마한테는 좋은 얘기만 하는 거야. 왜냐면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거야. 아는 거야. 그리고 남편 자존심이 내 자존심. 맞아요, 맞아요. 정병군 씨가 참 착한 사람이야. 그쵸.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눈물 나는데 내가 저 아내 입장이라 그러면 난 절대 절대 친정 안 가. 난 엄마를 택했을 거야, 막. 나 절대 그래서 친정을 안 간다, 진짜. 그럼 안 간다. 나 같으면 그래서... 막 이랬을 거야. 엄마! 뭐 하는데? 그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예. 안 가야 돼, 그냥. 아니, 근데 보니까 상황이 나한테 살갑게 다가오는 자식은 예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건 그 문서방님께서 진짜 잘하시네요. 아니, 배려심. 이게 그냥 평상시 모습이잖아요. 네, 차일이. 진짜 저희 형님은 그 사위계 빌런이에요. 그 사위계의 타노스예요. 다 지워요, 다. 진짜 그러네. 오죽하면 저 집에 지금
지금 딸 둘만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저 집에 아들이 있어요. 에? 가운데 아들이 있어요. 오, 웬일이야? 사위 저 문서방이 들어오고 나서 아들을 지웠어요. 네. 문서방은 사위계의 빌런이에요. 네. 다 지워요, 다. 아들의 존재는 있다고 설명 안 하시는 것 같아. 네, 너무 다 문서방이에요. 범규 씨 성격이 참 좋은 건 있어. 좋은 건 있지만 사실 고쳐야 될 것도 있어요. 문서방이 저렇게 살갑게 잘하면 자기는 못하잖아. 저렇게 못하잖아. 그럼 뭘 해야 돼? 뭐 해야 돼? 금전적으로, 물론 돈은 있지만, 어르신이 돈은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금전적인 거예요. 아니면 뭐 좋은 거 있으면 보낸다든지. 행동이라도 빨리. 그치. 그, 뭐, 뭐 좋은 거 음식 있으면 아버님 보낸, 택배를 보낸, 이 정도는 해야지. 합니까? 아,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치. 그런 거를 해야지. 저는 처갓집 자주 못 가면 내가 지방 가서 뭐 좋으면 아버님 다 보내잖아. 다 보내요. 그냥 보내요. 어? 그게 뭐 생각나서 보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 장인 장모님이 그거 보고 그게 얼마짜리라고. 그거 얼마 안 하거든. 근데 아, 우리 사회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구나. 고마워. 그러면 그걸 본인들만 알고 있겠냐고. 바로 와이프한테 전화해. 최서방이 전라도에서 보내왔어. 그게 다 돌아가는 거야. 그래, 먹은 맛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자식들이 그렇게 한번 기분이 좋아. 그럼요. 아, 우리가 그러면 요거 이제 투표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그래요,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나는 마음가는 사이가 따로 있다는 처가도 이해가 너무 되거든요. 네. 그쪽 편이신지 아니면? 아니면 차별 없이 대해달라는 사위 편이신지. 같은 사위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자, 자. 아, 덕규 씨하고 남동님. 아, 외롭게 우리 남동님 마담님과. 아, 그럼 사위 편이세요, 남동님이 마담님은? 똑같이 해야 내 자식 마음이 편하지. 아, 딸들 생각해서. 살갑게 하는 자식이 이쁘긴 해도 그건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러고 생각하셨다. 그렇지. 그런데 똑같이 해줘야 내 자식이 편하지. 맞죠. 그 불똥이 어디로 떨어져? 자식 따라. 내 자식 마음속에 떨어지거든. 저도 마음 가는 그 사이가 따로 있다라는 거를 눌렀는데 부모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미워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부모님 마음은 똑같아. 이 자식한테 더 애정이 있고 더 아픈 손가락 같이 그 딸한테 더 아유 저게 얼마나 힘들까 하고 같이 있는 딸보다는 더 챙겨주겠지만 조금 덜 표현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표현은. 마음은 가더라도. 마음은 그렇게 가더라도 저렇게 어머니가 문서방하고 너 다르잖아. 이건 문서방이 더 잘해. 매번 이렇게 하면 그 옆에 있는 범균 씨 와이프가 역할이 작아지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와이프의 입장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애를 낳아서 약간 저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없고 와이프 혼자 사실 다 봤거든요. 첫째, 둘째를. 양가 도움을 한 번도 못 받고. 근데 이제 첫째 형님네는 워낙 가까우니까 애를 많이 봐주셨던 거예요. 이게 속상했을 거라고는 맞아요. 진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내분 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정말 큰 사위분은 예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예쁨 받는 사위는 다섯 가지가 바빠요. 뭐가 바빠요? 신체 부위에서 우선 머리가 바빠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님이 지금 어떤 선물을 드려야 좋아하실까. 아, 그때 그러셨지. 홍삼. 와인보다는 홍삼이죠. 그래서 자기가 먹으려고. 그렇죠. 두 번째는 눈이 바빠야 돼요. 자꾸 보면서 금방 일어나가지고 아, 뭐 지금 갖고 올까요? 맞아. 커피물. 그거 보세요. 그리고 일단은 세 번째가 입이 바빠야 돼요. 말이라도 립서비스 칭찬이 정말 잘하죠. 홍사의 분 정말 잘하죠. 나 가까이 있으니까 잘하는 그러니까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거 너무 잘하시고 일단 네 번째가 손이에요. 스킨십이 좋아요. 그래, 끌어안고 아까 이렇게 끌어안고 그래서 어색하면 그 백허그를 뭐 좋아한다 하지만 아우 성향이 안 되는 분들은 백허그 못해요, 장모님. 그런 분들은 그냥 뒤에서 어깨라도 주물르시면 아니면 손이라도 쓱 한번 잡아주면 아우 어머니 그렇죠, 좋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어디가 바빠야 돼? 엉덩이. 하나도 안 바빠. 하나도 안 바빠. 지금 다섯 개 부위가 하나도 안 바빠. 하나라도. 어디가 바빴을까요? 진짜 해본 거, 해본 거. 입은 저도 같이 바빴어요. 이제 내용이 달라서 그렇지. 내용은 달랐지만 입은 바빴어요. 투덜이. 이윤 씨가 그 쇼그맨이랑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공연한
하는데 그 공연에는 스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획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 서류 정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회계 이런 것도? 봉윤 씨가 다 하고 직접 사람 다 만나러 다니고. 부지런한 사람인데. 진짜 부지런해요. 근데 거기만 가면 무장해제가 되는군요. 장인어른은 아직 입금이 없어가지고. 장인어른은 아직 입금이 없어가지고. 오늘 녹화 끝나고 입금이 되면 엉덩이 빨라질 예정입니다. 아버님이 잘못하셨어. 네, 서류 정리부터 여행까지. 그러니까 봉준 씨는 가서 보면 저 정도로 장인이 대놓고 구박을 하는데도 버티는 거 있잖아요. 대박이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대박. 마음이 안 불편한 거예요, 본인은. 아까 밭에 가야 일이 많아 했더니 예, 다녀오시죠. 그러니까 옛말 있잖아.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그렇지, 맞아요. 네. 아니, 근데 나도 딱 그렇게 하고 있네. 사위가 4명이나 되는데 네. 살갑게 하는 사위가 당연히 내가 마음에 가고 정의가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오래전에 그 암 수술을 했어요. 오래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때 셋째 사위가 굉장히 참 아들처럼 그렇게 살갑게 해. 그래가지고 우리 셋째 사위가 이제 우리 집 있는 근처로 아예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와버린 거예요. 걱정돼서. 우리 한 동네로 와가지고서는. 그러면 너무 진짜, 달라 보이겠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셋째 딸도 그렇고 셋째 사위도 그렇고 매일 나가고 들어가고 들락날락 하면서 매일 와서 어머니하고 아까 그 저기 저 그 문서방님처럼 문서방 같이 막 하고 안마 이렇게 두물로 드리고 그러니까는 귀찮아? 나중에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기다려. 사위를 박서방 아직 올 때 안 됐어 그러고 그러니까는 똑같은 사위래도 자식이래도 진짜 품 안에 자식이고 눈앞에 자식이야 그거는 맞아요. 그렇게 살갑게 하게 되면은. 그 정성이 그게 사랑으로 그게 마음이 와 닿는 거야. 그걸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 문서방님하고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출발선이 달라요. 왜냐면 너무 가까이 살면 직업수. 지나가다 얼굴을 마주쳐도 실수로 마주쳐도 맞아. 나는 첫째 사이를 자주 봐라는 게 입력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아니, 좀... 상황을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봐요. 봉준 씨가 8분 거리에 살고 그 문서방이 서울에 산다 그래도 난 이 상황은 똑같다. 그러니까 맞아. 사람 문서방은 빌런이기 때문에 문서방은 1년에 5번만 와도 이런 사이 치울 수 있어. 문서방은 미국에 살아도 빌런이야. 부모님하고 가까이 살면 그래도 이렇게 뭔가 해주는 예쁜 자식으로 이쁨 받는데도 훨씬 더 좋은 유리한 조건 아닌가요? 그렇죠. 잘해줄 수 있는 게 저도 엄마랑 떨어져 있을 때보다 지금은 다리를 딱 건너면 엄마 집이에요. 그러면 뭐 가지러 갈 거 반찬 해놨다 그러면 저희 남편이 가지러 오고 그러면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더 둘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둘이서 제 욕을 하면서 대동단결해가지고 이게 친해지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좋긴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사위랑 똑같아요. 친해지기. 저는 옆집 살아요. 지금은 아닌데 옆집 살아요. 301호, 302호. 그건 대박인데요? 이제 그 한 층에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처갓댁이요? 처갓집이 301호, 저희 집이 302호. 같은 집이네. 네, 그래서 양쪽으로 물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맨발 벗고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대박. 네, 그런 집인데 또 재밌는 게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저희 아내하고 아이가 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 옆집에서. 어떡해. 장인 장모님 옆집에 사시고 저 혼자 살고. 그러면 6시쯤 새벽에 전화 오세요. 그래서 야, 아침 먹으러 와 유서방 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건너가요. 반바지 입고 건너가가지고. 참 누나구나. 안 불편해. 스트레스 안 받는 스타일이야. 아, 안 불편해요. 불편할 수 있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맞아요. 있을 텐데 저는 시댁에서 시어머님을 모시고 여의도에서 살다가 제가 서초동으로 저희 엄마 살던 아파트에 저도 사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한 아파트 단지에 엄마는 이동이고 나는 옆동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을 낳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옆집에 살다 보니까 엄마가 내 집을 너무 자주 오니까 그러지. 내 생활이 엄마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감추고 싶은 것도 있잖아. 맞아.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맞아. 우리 신랑이 하도 술을 먹으니까 안 들어오고 뭐 늦게 오고 아파트에서 자고 이러면 나는 엄마 신경 쓸까 봐 이 서방은 그러면 아침에 촬영 이랬는데 우리 엄마가 애기 데리고 우유 먹인다고 돌아다니다가 야 108동에 가면 그 앞에 니네 아빠 차 안에서 잔다.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내가 말한 딸 마음이 무너지는 내가 말한 게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심심하면은 나를 도와주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에 한번 쑥 와가지고 오늘은 별일 없냐면서 이렇게 스킨해 이렇게 다 해본 다음에 괜히 아무 일도 없어도 엄마는 더 걱정하고 그래서 내가 야 차라리 떨어져 사는 시어머니는
뵐 때마다 내가 어머니한테 잘해드리면 됐는데 그래. 너무 가깝게 너무 오픈돼 있으니까 저희 엄마가 내가 걱정해야 될 걸 엄마가 걱정하죠.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든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가까이 사는 게 안 좋아.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있어요. 아주 멀리? 어. 나는 가끔 오는 것도 와가지고 애들이 점심만 먹고 가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고 저녁까지 먹는 데면 좀 그래, 빨리 힘들지. 가지. 그런데 자고 간다는 데가 더 놀라는 거야. 얘 너 미쳤니? 미쳤니? 이도 지금 놔두고 편하게 갔잖아. 네. 그런데 우리 사이가 하는 소리가 있대. 장모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봐. 가라 그러면. 한 번도 집에 왔어. 하루 저녁을 안 주무시고 가시 집에 그렇게 흉을 보더래.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딸네 집 한 번도 안 가봤거든. 네? 진짜요? 한 번도 안 가봤어. 왜냐하면 자고 가라고 그럴까 봐. 자고 가라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가끔 얼굴 보는 게 편하더라고. 아. 자식 떨어져 있으면 손님이야, 손님. 아, 정봉규 씨 얘기해서 진짜 별게 다 나왔다. 원래 그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네. 가까운 곳으로 가시겠어요? 아까 아내 우는 모습을 보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아직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가 있어도 나는 이렇게 떨어져서 살겠다. 근데 저는 저희 와이프와 장모님의 관계를 봤을 때 45분 정도 거리가 딱 돼. 차량 이동 시간 45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왜냐면 너무 자주 오면 아내도 이게 또 안 와이프랑 맞아, 안 맞아. 엄마랑 안 맞을 맞아, 수 있기 맞아. 때문에 차량 이동 45분 정도. 아, 네. 근데 아까도 어머님도 그건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한 딸내미는 내가 언제든 뭔가 좀 보살펴 준 적이 있는데 그걸 못 해놓으니까 딸 우는 순간 똑같이 엄마가 이게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엄마도 아이고 내가 한번 봐주면 제가 좀 덜 힘들 텐데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이 힘드셨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 보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딸이 결국 직장 포기했으니까 그래 네. 맞아 아이를 낳으면서 잘하다가. 조금 같이 봐줬으면 아마 일을 할 수 있었을 맞아. 텐데 이제 직장을 포기하고 그냥 전업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100% 어머님이 딸한테 돈을 줬을 거예요. 그래요? 정규 씨 몰래. 그래요? 물론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무조건 집어줘요. 그런 상황이. 손주한테도 안 주셨어요. 손주한테도 안 주셨어요. 갈 때 보통 차에 손주한테 만 원 주거든요. 손주한테도 주지 않으셨어요. 딸한테는 준다. 손주한테 안 줬으면 끝이. 이 정도 못 받은 거야. 이 정도면 전혀 손주한테 안 줬으면 안 받은 거예요. 손주한테 너무 예쁘던데.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이 동치미를 보시고 나면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이제 뭐 제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버님께서. 눈치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야. 너도 보고 느껴라. 내가 너를 왜 미워하는지. 아 내가 아니, 지금 잘 되는데 초를 저렇게 치시면 어떡해. 지금 다 됐는데 야 이거 다 된 마음에 저를 싹 부리시면 어떡해요. 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부모님한테 만약에 나한테 살갑게 했지만 여유로워. 근데 나한테는 좀 약간 멀리 떨어지고 지내고 좀 이렇게 소원하지만 그래도 어려워. 어느 자식을 도우시겠어요? 좀 미웠는데도 어려운 자식을 도와주지. 그 대신 도와주더라도 나는 큰 자식한테 말하고 합의하여 도와줄 거야. 아 진짜? 몰래 도와주는 거는 그 큰 자식이 알았을 때 불화야. 맞습니다.